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말씀.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며 회복의 시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지난 힘든 나날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열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 수고하고 짐을 지고 온 살아온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유한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도 은혜를 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임하시어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찾게 하옵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절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김준학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신입생들이 함께합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신입생? 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신앙으로도 홀로도 서야 되고 또 학업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는 것 같은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주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파괴되고 그 질서가 무너질 때에 뜻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극복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비행기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그 하늘 그리고 그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공로라고 하는데 이 땅에도 수많은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또 신호등이 있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중앙선과 차선이 있어서 그 차선과 중앙선을 지킬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그 길을 항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요, 하늘에서도요 영공이 있는데 그 영공을 지날 때마다 그 나라에 항공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탈 때에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 영공을 통과할 때에 그 시간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또 그 영공을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에게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항공로, 그 항공기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항공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베테랑 비행사도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절대시 하는 것이 바로 항공로선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때로 지금은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신입생들에게요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흙의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에 뿌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먼지,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 코에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흙처럼 바람이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흙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풀을 뜯어먹고 또 뭐 물을 먹고 장난치다가 그 일행에 이탈한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그 지팡이로 엉덩이를 톡톡 치면 그 대열에 흩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양들이요 풀을 먹다가 보면은 위험한 곳에서 풀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요 양에게 거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양은요 단순해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목자가 이 풀을 먹고 싶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풀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오해해서 더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양이 그 풀을 다 뜯어먹고 그곳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목자를 향하여 음매하는 그 순간까지 목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막대기로, 막대기는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톡톡 치거나 아니면 목에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뭐죠? 그냥 고구마가 아니죠. 무슨 고구마죠? 군고구마예요. 저는 군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정말 한 세 박스에서 많이 먹을 때는 네 박스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먹어요. 근데 군고구마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군고구마 물 없이 먹잖아요. 우유 없이 먹잖아요. 음료 없이 먹잖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든, 제가 세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세 번째 그림이요? 저는 사이다를 찾습니다. 일부러 BTS를 골랐어요. 혹시 우리 신입생들이 BTS 좋아할까 봐. 저 사이다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한 모금을 딱 먹으면요, 그 답답한 게요 한 번에 내려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많이 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음료이고 저에게는 칠성사이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가는 곳곳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일행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삶의 모든 터전을 내버려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나고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서 간 곳이 바로 이고디온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보면은 이고디온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한 18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침이 찾아올 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이 있어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맞춰가는 이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이들은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악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도록 충동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일평생 기도해야 하는 가족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전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전도 잘할 때도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 가정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일평생 그것이 십자가라고 여겨요. 때로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한 일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논쟁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논쟁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있으면 피해가세요. 논쟁은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그 감정은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성이에요. 회사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다른 직장을 가도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깨지잖아요, 다시 회복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해할 법한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악감을 품게 해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신의 감정,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어떠한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떠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쯤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요, 그 복음에는요 반드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성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자리가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미얀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간다,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선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강건한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데,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건한 선교사님하고 가끔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군부의 이런 힘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는요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지게 마련인데, 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심판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는도다. 돌을 맞을 것만 같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고디온에서 이제 떠나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루스드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왜요? 복음의 심판성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많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여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PT 해봐서 알잖아요. 운동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수영을 배울 때요 선생님이 어깨에 힘을 빼라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어깨에 힘을 빼요? 안 그래요? 수영을 할 때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어깨에 힘이 안 빠져요. 왜요?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으면 물 먹으니까. 물 먹기 싫으니까 더 팔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팔을 움직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씩 하나씩 음파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경직되어지고 경직되어지니까 물에 가라앉는 건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관절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안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어요. 11절과 12절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고디온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해서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게끔 했고요. 지금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하고 하면서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은요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도망침도 당하고 쫓기고 180km 뭐 200km를 걸으면서요
야, 우리의 끝은 언제일까? 정처 없이 걸으면서 도착하면 또 복음 증거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볼 때에 안 좋은 감정을 품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여기기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한 번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아무리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의 권세, 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여도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악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왜? 그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며 막 사람이 우쭐우쭐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순간 이게 정말 나의 능력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길을 가다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지 않으세요? 아마 다 있을걸요? 혹시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붙잡고 좋은 기가 흐른다고 이거는 대순진리교예요. 또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교회 이야기하거나 성경 공부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상담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100% 신천지입니다. 상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상대방의 스토리를 모르고요 애니어그램, 그림 몇 가지 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건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전화번호 너 교회 다녔구나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성경 공부 하지 말자. 밖에서 하지 말자. 밖에서 여러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절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그 소속의 소속된 교인이거나 선교단체 일원이거나 아닌 사람에게 결코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다른 성도가 와서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하면 저는 단번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라고 거절해요. 여러분 이거는 상도덕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근거를 알 수 없고 출처를 모르는 성경 공부 없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학교 출신 이력 같은 걸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교수님이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뭐 우리든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총신이든 장신이든 감신이든 서울신대든 협성이든 한일장신이든 부산신학교든 다 있어요. 어느 교파세요? 그러면 뭐 통합측이에요? 합동측이에요? 합동개혁측이에요? 뭐 성결이에요? 기성이에요? 예성이에요? 나성이에요? 감신?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안수받으셨어요? 어느 교산에서 파송당하셨어요? 어느 단체 소속이세요? 물어보면 답 못해요. 그런 출처를 알지 못하는 분들과의 만남은 여러분 불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입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용한 목사님이 있다, 용한 선교사님이 있다, 용한 전도사님이 예언기도 잘한다 이러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지금 그들이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뿐이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나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의 행위를 바라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려고 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시대를 살펴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신교와 구교와 싸우는 거예요. 구교라고 하면 천주교를 의미하는 거고요 신교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즉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기니까 새로운 나라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마틴 루터는 후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펜으로 멈추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칼빈이. 칼빈은요 칼을 펜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앙의 독립이다. 펜으로 칼을 이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암흑기가 와요. 이때에 200년이 지나서 영국 가운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 15세기 사람입니다.
17세기에 또 웨슬레를 통해서 또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청년의 때에 개발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쁠 때도 있고 상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흙과 같이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고 쫓김을 당할 때도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칭찬하고 환영하고 그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항공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또 질서 정연하게 운항하고 있어요. 제가 하곡 삼동에 사는데요 코로나 전에는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1분에 한 대씩 지나갑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비행기가 많이 지나다녀서 재봤대니까요 정말 1분에 한 대씩 딱 지나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비행기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요즘은 좀 지나다니는데 그래도 예전만치는 않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그 분명 김포공항에 내릴 텐데 전에는 야 비행기 너무 많이 다닌다 너무 시끄럽다 이랬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항공로를 안전하게 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는 이 모든 방법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파일럿들이 항공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아갈 때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힘듦이 찾아올 때나 박해가 찾아올 때나 돌을 맞는 상황 속에서 쫓김을 당할 때나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잃지 않았던 한 가지, 비행기가 항공로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청년부에 처음 들어오고 또 청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년 신입쌤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쫓기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별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 또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이 지역 가운데에 죽어져만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루스드라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지침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때로는 쫓기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해외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모로모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김정환 소연희 선교사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청년부에 나온 우리 새내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과 또 개업하는 청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